현재까지 진행된 템 세팅, 잼팩업, 키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템. 공룡으로 쓰고 있는 아액 매액템. 200개의 100이지요.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이사항으로는 마이스터링은 22성이다. 그죠? 무교 장패.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아액 매액템이 세팅이고요. 그 다음에 성백. 6에 44. 그리고 5에 40에 7성짜리 에픽이고. 다음 무기는 추업을 돌리는 중입니다. 17성이고. 보방공의 공공대. 날렵한수. 모자는 5에 70에 에픽 두 줄짜리. 그 다음에 웅축이 6에 18에 6프. 상위는 5에 56에 에디스 둘짜리. 하위는 5에 56. 유니크였는데 아마 블랙캐브 15% 띄울라다가 레전드를 가가지고 18%로 쓰고 있고요. 다음에 신발은 6에 66. 두 줄짜리. 6에 45주. 에디 두 줄에 114짜리. 그 다음에 21% 1.5줄에 주운 30% 버적되어 있는. 그 다음에 리튬아트. 스탯이 높죠. 이거는 이제 미라클 한손동기 막 이렇게 하트 같은 경우는 모든 주문서가 발리기 때문에 미라클 주문서라고 올텟 3에 공격력 2에서 5까지인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. 그 작이 되어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5에 54짜리 그리고 00 올텟 AD 03% 그리고 0 21%에 대 9%에 0 15% 전체적인 템이 이제 백추업에 AD 두 줄짜리를 좀 선호합니다. 여기서 제가 만약에 데미지가 좀 부족하다 싶다고 느낀다면은 이제 무기 위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어구들 큐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고. 뭐 나머지는 템. 그 다음에 유니온은 8608이 됐고요. 이제 부족한 크왁 챙겨주고 경험치 먹고 공격력 힘 덱스 크뎀. 법지를 올린 이유는 유니온이 법지가 있어야지 이제 미하일 링크가 무한이 되기 때문에 미하일 링크 때문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. 이제는 이제 링크. 링크는 보통 사냥할 때 요렇게 씁니다. 저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젠패고. 쓸심은 말렙 찍었고요. 나머지는 17, 17, 16을 하려고 그랬어요. 왜냐 15, 15, 15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슬롯 강화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혀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3코어는 트리니티 노바 시커 이렇게 했고요. 나머지는 로어 레조넌스 스쿼드. 스쿼드란 이유는 먼 미래에 스쿼드를 쓰면 사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 경험담은 아니고. 그 다음에 로어를 먼저 강화하는 강화 안한 이유는 원킬이 이거 없어도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. 그 다음에 5차 스킬로는 스포트라이트. 그 다음에 마스코트 보스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뭐 사냥에도 쓰겠지만 뭐 나머지는 다 1렙이고요. 에너지 마스트 사냥할 때 쓰기 좀 애매하더라고요. 스킬 쓰는 딜레이도 좀 있고. 저는 이렇게 했지만 제가 만약에 원킬이 내기 힘들고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트리니티 보스 잡을 때 메인 스킬이고 소울시커 사냥하는 보스 때 쓰고 그 다음에 로어를 했을 것 같아요. 로어 원킬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로어 트리니티 소울시커 이렇게 세 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노바 레조넌스 스쿼드 이렇게 될 것 같네요. 그 외적으로는 이제 요거 페투치아
이것도 이것보다는 차라리 저걸 하는 게 낫지 않아? 사냥적인 면에서는 무슨은 이제 페투치아 같은 거 해주는 게 좋겠죠. 키 세팅. 키 세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오케이. 됐죠. 템 세팅, 젠 백업, 키 세팅. 요 정도만 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